이제 탕종을 만들게요. 강력분 3분의 1컵, 물 1컵 믹스해서 익혀줄게요. 이 탕종빵은 이 탕종이라는 게 flour paste, 밀가루 페이스트라는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게 들어가주면은 빵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쫀득쫀득하니 아주 맛있어져요. 언제까지 끓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믹스를 하다가 얘가 이제 꾸둑꾸둑해져가지고 익었다 싶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이, 이 거품기 선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온도를 재보면은 섭씨 65도예요. 그때까지만 익혀주면 돼요. 이제 보면 이렇게 바닥에 슬슬 눌러붙기 시작하면 준비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요 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다 된 거예요. 65도. 자, 이렇게 아직 탕종 페이스트가 뜨거울 때 무염 버터 넣고 이렇게 두면은 요 탕종 페이스트는 버터 때문에 좀 온도가 식고 탕종 페이스트가 뜨거우니까 버터는 딱 알맞게 녹고 그렇게 돼요. 서로의 시너지 효과라고나 할까? 탕종 페이스트 끝! 강력분 5컵. 설탕이 반컵. 소금은 한 티스푼. 이스트는 1.5 테이블스푼. 한 테이블스푼 반 정도. 자, 이렇게 마른 재료를 넣었으면 한번 섞을게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구멍을 좀 파서 좀 전에 섞어둔 탕종이랑 버터 녹여놓은 거 넣고 우유를 한 컵 그리고 한 테이블스푼, 달걀 두 개, 섞을게요. 뭐 이거를 윈도우 페인 해가지고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뭐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뭘 그래, 그냥 대충 해. 그렇게 하면 제일 맛있게 뭐 잘 되고 그런 건 맞는데 아휴,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유 반죽이, 아유 맛있겠는데 반죽이 아주 이 쫀득한 것 봐, 이게 느껴져. 응? 쫀득 쫀득 쫀득. 자, 카놀라 오일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두르고 이렇게 앞뒤로 굴려가면서 기름을 잘 코팅해 준 다음에 이 반죽이 두 배가 될 때까지 따뜻한 곳에서 발효할게요. 지금 한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발효가 잘 됐어요, 아주. 아유, 이거 영화. 아유, 토실토실한 게 아기 궁둥이 같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맛있게 집에서 먹는 거에 의의를 두고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 맛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빚어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좀 약간 뜨엄뜨엄 났어요. 이대로 랩을 살짝만 씌우고 마르지 않게 한 20분간 이대로 둘게요. 모닝빵도 달걀 옷 이렇게 이렇게, 달걀 옷이 아니구나, 달걀 물 해서 구워줄게요. 이 아기 엉덩이처럼 생긴 예쁜 모닝빵 나오자마자 버터를, 녹인 버터를 골고루 발라주세요. 윤기도 나고 촉촉해지고 아주 좋아요. 통조림 옥수수, 마요네즈,
설탕을 설탕 물에 끓여둔 소세지를 넣고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꼬집꼬집했던 단면을 밑으로 가게. 왜냐면은 이게 지가 이렇게 막 부풀면서 풀려, 꼬집었던 게. 밑에다 놓으면은 좀 괜찮아요. 칼집을 내는데 다 내지 말고 칼집을 소세지까지만 내주는 거예요. 반죽이 다 잘리기 전까지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교차로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은 낙엽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에이, 요 위에서 할 걸. 꼭 몇 피스로 내야 된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뭘. 자, 그 다음에 아까 잘라뒀던 이 치즈를 얹고 시작해요. 이 주위에다가 그냥 톡톡톡 달걀물 조금 이렇게 입혀줄게요. 그러면 좀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구워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달걀물 다 했으면 그 위에다가 이 케찹이랑 마요네즈 해야 되는데, 이 케찹이랑 마요네즈는 요 끝에가 요렇게 크잖아요. 응?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하면 예쁘지가 않아. 프로페셔널해 보이지가 않아. 우리 비록 응? 그 누구도 제빵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괄호 열고 나야. 요 끝에 있잖아요. 요 끝을 이렇게 마요네즈랑 케찹을 지퍼랙에 담은 다음에 요 끝을 아주 조금만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제과점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막 뭐 있어 보이잖아. 구울게요. 요거는 한김 식혀둘게요. 길게 모양을 내주세요. 쭉 펴서. 자, 이렇게 길게 모양을 냈으면 아까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요네즈. 끝에서부터 말아줄게요. 이렇게 말았으면은 아까 소세지 빵처럼 이것도 꼬집꼬집. 이걸 이제 썰을 건데 썰어서 곧바로 베이킹 팬에다가 구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 베이킹 뭐라 그래? 베이킹 컵 같이 생긴 이게 있어서 여기 안에다 굽는 걸 좋아하는데. 없는 걸 굳이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를 시나몬 롤처럼 베이킹 팬에 그대로 구워도 암시롱. 근데 이게 여기 라이너가 있는데 이 라이너가 다 들러붙더라고. 왜 들러붙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들러붙더라고 빵에 전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파르치먼트를 하나 더 얹어요.
아, 이걸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옛날에 한국에서 베이킹 포장 용기나 이런 거 주문해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같이 주문했었어요. 여기다 계란을 넣을 건데, 계란을 한 개 다 넣으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소보로를 좀 많이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은 계란을 한 개 다 써도 돼요. 이 소보로 레시피를 몇 배를 해서. 계란은 반만 넣을게요. 계란 반 개에 꿀 반 테이블 스푼, 설탕을 4분의 1 컵, 베이킹 파우더 반 티스푼, 소금 약간, 밀가루 4분의 3컵, 아몬드 가루 1 테이블스푼. 이대로는 살짝 질척하니까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뒀다 쓸게요. 반죽을 적당한 사이즈로 떼어서 동글동글 모양 빚어주고 위에 달걀물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냉장고에서 소보루를 꺼내서 동글 납작하게 도톰하게 빚은 다음에 모자를 씌워주듯 반죽 위에 덮어줄게요. 이거는 한국식 소보루빵이 아니라 중국식의 빵으로 파인애플 번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한국식 소보루빵은 소보루가 약간 딱딱하고 흩어지는 반면 중국식 소보루빵은 아주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래서 소보루를 좀 더 질척하게 만들었어요. 튀김 레시피는 세 가지 만들 거예요. 오늘은 아, 저 만들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오늘은 요만큼만 만들고 다음에 또 지금 이 반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내가 초코 소라빵도 만들 수 있고 지금 똑같은 반죽으로 슈크림빵도 만들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뭐 먼저 만들까? 고로케를 먼저 할까요? 고로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아놓고, 가능한 한 얇은 게 좋은데 또 너무 얇으면 찢어지니까 적당하게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밀어줄게요. 자, 이제 고로케 속재료 만들 거예요. 먼저 껍질을 깐 감자를 깍둑 썰어서, 아니 뭐 찜기에 찌고 이러면 좋은데, 아, 설거지 늘어나잖아. 전자레인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전자레인지가. 자, 감자를 다 썰었으면 물 살짝, 전자레인지에서 익혀줄게요. 물을 안 넣으면은 감자가 감자 말랭이가 돼 완전. 그러니까는 꼭 물을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안 되니까? 달궈진 팬에 기름 조금 두르고,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양파랑 당근도 넣고 같이 볶아줄게요. 한 4분 40초 정도 돌렸어요. 감자가 부드러워야 돼. 맛있다. 이제 채소가 부드럽게 익었으면 감자, 감자는 그냥 이대로 넣어도 괜찮은데 살짝 으깨진 게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좀만 으깰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집에 카레가루 있으면 카레가루 한 스푼 넣으면 맛있고요. 저처럼 아예 먹다 남은 카레가 있다 그러면 좀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여기다가 완두콩을 넣어야지 좀 옛날 고로케 맛이 나는데 집에 완두콩이 없어서 저는 그냥 통조림 콘 고로케는 후추가 조금 평소보다 더 들어가야 돼. 후추는 후추 고로케 필링 끝. 자, 아까 만들어놨던 이 고로케 속재료 있죠? 담고. 아, 나 이거 먹으려고 점심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 잘 쫌매줘야 돼. 잘 안 쫌매주면 튀기다가 다 터져. 만두 이렇게 찐빵 만두처럼 잘 쫌매서 이렇게 살짝 납작한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거 달걀옷 안 입히고 우유만 살짝 묻혀가지고 빵가루 앞뒤로 묻혀서 튀길 거예요. 자, 요렇게 다 빚었어요. 이제 튀길게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우유랑 빵가루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유에 한번 앞뒤 묻혀주고 빵가루 묻히고 그 다음에 튀길 거예요. 자, 이제 꽈배기 할게요. 드디어 해냈어! 이딴 모양을 튀기다! 어? 이딴 모양을 튀기다가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꽈배기 같이 생긴 꽈배기! 자, 여러분, 예쁜 꽈배기 내가 알아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 끝을 중간을 기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꽈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응? 그 다음에 하! 그렇지. 이렇게 해서 끝을 잘 용케 쫌내서 튀겨.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조그만한 팁이 아주 완성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내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꽈배기 모양도 이뻐, 이제. 아니, 맛은 너무 있는데 모양이 진짜 너무 부끄러웠거든, 내가. 이렇게, 응?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돌돌 해서 하면은 호이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되잖아, 벌써. 이렇게 해서 쪼물쪼물 해서 튀기는 거지. 이게 맛은 엄청 있었는데 아니, 이게 튀기면서 자꾸 모양이 흐드러져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아, 드디어 해냈어, 나. 그 다음에 튀겨진 꽈배기는 망에 올려서 한김 식힌 다음에 이렇게 설탕 옷을 입혀주면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진짜. 튀긴 단팥빵. 아우, 튀긴 단팥빵 이것도 너무 맛있지. 모양을 잡고. 이거 고로케랑 똑같아요. 근데 더 쉬워. 이 안에다가 단팥 넣고 그냥 튀기기만 하면 돼요. 뭐 튀김 옷을 입히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튀기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파 당근.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때. 붕어빵 만들 때 만들던 건데. 파 당근을 넣고 고로케처럼 이렇게 모양을 잘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탄. 좀 작게 튀기려고요. 이러면 돼. 이렇게 해서 튀기기만 하면 돼요.